특히 요즘에는 담배에다가 잠깐만 내가 얘기 좀 하고 싶지만 국가금연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모델과 연기를 하고 있는 애원가 김중렬입니다. 오랫동안 흡연하신 분이라 뭐 이렇게 냄새도 날 수 있고 한데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이제 저를 마주치셨구나.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그런 관념에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여건이고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예, 저는 뭐 누구나가 친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저도 당연히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흡연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즐겁게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재밌는 게 정말 수천 번 강의하고 해도 흡연자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금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강의 이런 게 많은 거지.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는 소리는 수없이 들어오죠.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방사호인데 저는 나의 인생사호라는 걸 항상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먼저고요. 커피와 알코올과 담배. 담배 한 갑으로 한 가치로 풀리거든요. 서로 나눠서 피면서 우리가 담배 앞에 두 월급에 오시라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선생님이 담배를 피워주셔가지고 제가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피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월급 안 받아도 되긴 한데. 아니, 많이 받으세요. 정부에다 대고 담배부터 팔지 못하게 되는 게 빠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걸 못 알린 책임도 있겠지만 나라가 담배를 팔았던 시절은 2002년도 무려 16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고요. 지금 담배를 팔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민간 회사고 그때 소멸시켰어요. 그렇죠. 예예예. 예. 그게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흡연율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당장 없애는 게 아니라 흡연율을 일단은 20% 이하로 떨어뜨리자. 그게 1순위의 그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담배를 이제 없애는 정책을 저희도 해야죠. 앞으로도 100년 후에도 네. 담배는 안 없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외국은 이미 이제 담배가 완전히 없어지는 나라들이 곧 나타날 겁니다. 뉴질랜드의 남성 흡연율은 10% 초반대입니다. 그 과정으로 2020년도까지 뉴질랜드 군에서 담배를 완전히 없애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배를 피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번 생각해 줘야 돼요. 무조건 규제가 아니라 담배를 못 피게 한다 그러면 지금의 흡연가들이 어떻게 피겠어요? 숨어서 하게끔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진짜 규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비흡연자 편만 들어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만큼 불편하시면 이제는 한번 끊어보실 시도를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라고 하는. 그래서 네. 퍼센트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흡연율이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흡연율 1%를 떨어뜨리는 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보는 시선이 원신. 아직도 담배 펴? 이렇게. 구강제를 갖고 다니네요. 항상 비타민C도 먹고 미스트도 하고 뿌리고 그래요. 거꾸로 저는 담배 엄청 많이 폈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저를 보면. 네, 그렇게 봬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흡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펴보지도 않아 보고 네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겠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굳이 나쁜 걸 이 시기에 그럼 내가 알고 나서 일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시도하는 건 아니고 그 담배 회사의 내부 문건을 들여다보면 니코틴을 파는 회사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코틴이 나쁜 거라기보다는 니코틴은 중독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아마 손을 댔다가는 똑같이 계속 끊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자담배에서는 뭐 덜 해롭다고 우리가 피는 골련담배랑 차이가 있는지 덜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이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연구를 했거나 그 회사가 돈을 줘서 연구자가 연구를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더 뭐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는 이 제품은 그냥 다 담배일 뿐이다. 담배에 보기가 흉악한 그림들을 그려놓는다고
그거 보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담배 피우는 사람 그거 안 봐. 사실 우리가 담배갑에다 그림을 붙이는 거는 청소년들 보호하려고 하는 게 제일 커. 수십 년 피운 사람이 그 그림 본다고 해서 어 나 담배 끊어야지 그 가능성은 낮을 수 있지만 이건 내 것 같아. 좀 부서질 것 같아 못 치겠는데. 수없이 치고 싶으면 그냥 담배라는 걸 피우는 거지.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담배갑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 아, 잠깐만 내가 얘기 좀 하고 치면 안 될까? 화학성분이 뭐뭐가 첨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난 제일 중요하죠. 실제로 지금 담배갑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을 거기 여섯 가지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림이든 글이든 흡연자들이 사실은 보고 싶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효과 있겠어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짧게 흡연한 사람은 그걸 보고라도 끊어야 되겠다. 혹은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어 우리 아빠도 담배를 피는데 우리 아빠가 나중에 저런 모습이 돼? 그게 또 걱정스러워서 아기가 아빠한테 가서 처음 폈던 그 대학생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는 아프지도 않았고 아주 건강했고 수술도 안 했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담배를 피고 싶어? 피고 싶어. 아, 예. 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주는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하기 전에 작가님한테 논쟁을 피다 그때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뭐 짜여져 있는 뭐가 요 근데 전혀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담배에 대한 논쟁이었다고 해서 인간에 대한 논쟁도 아닌 거고. 그렇죠. 네. 어떻게 방송도 잘했는데 알아서 담배한테 필까요? 아이 제가 담배 친구는 못해드려도 커피 친구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예, 갑시다.